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입니다. 13년차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 무료 공유. 아, 이건 진짜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진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요, 3-4번 정도 인트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유튜브 둘러보다가 실제로 제 인트로 템플릿 사용하시는 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뭉클하더라고요. 감사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2022년도의 트렌드를 반영한 뉴 진스가 아닌 뉴 모션 그래픽 인트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다운받고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공유를 드렸을 때는 기간이 지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자꾸 정리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티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서 크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가장 상단에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티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만들어낸 뭐 물건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플레이스예요. 자, 저 같은 크리에이터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그냥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우, 이미 있네요. 네, 저 만들어 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플레이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돋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존코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존코바 크리에이터가 플레이스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품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뒀죠. 자, 그래서 일단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린 인트로 템플릿 세 종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제 템플릿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올린 것처럼 본인이 만든 뭐 템플릿, 뭐 프리셋, 아이템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글을 쓰거나 또 펜을 만들어서 후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와보면요, 예, 이렇게 커피 한잔 할래요라고 후원하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저 커피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템플릿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해놨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셔야 될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시 100% 무료로 공유를 드렸고요. 당연히 개인적, 상업적 용도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이 템플릿의 경우는 가격이 어때요? 0원이죠? 사실 뭐 마음만은 10만원만 받고 싶지만 저는 사실 뭐 무료로도 여러분들이 제 템플릿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황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콘텐츠 상품 주문하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적으신 다음에 쭉 내려서 0원 주문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 제가 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감각과 엣지가 들어간 템플릿 4종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입부에 보셨던 인트로 있죠? 템플릿도 역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이 완료되면 슬슬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텍스트나 컬러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 CC 2021 이상에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정말 빠르게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애프터 이펙트 CC 2021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템플릿 열어주시고요. 자,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폰트는 G마켓 산스와 이제 수트 폰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둘 다 상업적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티 본문 링크에서 다운받거나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컴포지션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를 옮기시면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뭐 자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캐릭터 탭에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컷에서 나오는 텍스트는요, 그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텍스트를 존코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전부 바뀌게 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가 지금 4개가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다시 기존 컴포지션에 오시면 여기 컬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뭐 휴엔 세츄레이션을 돌려서 컬러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텍스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컬러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컬러, 전체적인 컬러를 전부 다 한 번에 바뀔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클릭한 다음에 뭐 파란색으로 바꾸면요, 전부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이렇게 블루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색깔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티커 컴포지션에서는요,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라벨링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래서 텍스트나 여기 있는 컬러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가지고 마음껏 응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쉽죠? 자, 여러분들, 저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가 바라는 거,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널리 널리 템플릿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더 멋진 영상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으로 크티에 다양한 콘텐츠 템플릿 같은 것들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코바였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가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요.